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리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생명의 멸관과 둘째 사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생명의 멸관과 2장 11절의 둘째 사망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이미 바이블 매트리스 7 154에서 언급했듯이 썸머나는 만과 산 사이의 아름다운 위치 때문에 아시아의 영광 혹은 아시아의 멸류관, 즉 왕관 도시라 불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썸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적절한 최고의 표현이며 문장입니다. 이미 바이블 매트릭스 756에서 언급했듯이 생명의 면류관이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부활 즉 둘째 사망이 없는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이블 매트리스 7 112와 126에서 언급했듯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천년왕국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새 예루살렘과 만국에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은 둘째 부활인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여 본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만약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미 바이블 매트릭스 741에서 언급했듯이 첫째 사망은 마귀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부활에 대하여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합니다. 특히 본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가 매우 중요한데 본인의 책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는 자와 이기는 자란 엄밀히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둘째, 한참 나중에 그러니까 대략 1736.5년부터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그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모두 순교한 자들입니다. 순교를 하지 않고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성경학자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순교를 해야 하는데 요즘 세대에 어떻게 순교를 해야 합니까?
순교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대답했습니다. 서기 3000년, 5000년 후에는 순교의 개념이 바뀐다 해도 엄밀히 따지면 저도 순교를 하지 않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인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망은 이미 바이블 매트리스 7 140에서 언급했듯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으면 영혼이 반드시 천국 낙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죽으면 천국 낙원에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생명의 책에 The Book of Life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11절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